국회는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당회는 여야 다섯 개 정당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여야 3당의 원내 대표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빼고는 새롭게 선출됐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어제 저녁에 서울 여의도의 한 맥주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에 현장에서 세 명의 원내대표가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사실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본인들 속에 있는 말에 아마 10%도 안 될 텐데요. 일단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맥주잔 부딪히는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신환 대표께서 주선하셨고 또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우리 누님 나경원 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전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주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이 저희가 이 호프 미팅, 아침에 재밌는 말씀하셨대요. 호프가 아니라 호프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요. 각 교수단체 3당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우리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기다렸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만남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뭐 조만간 빨리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하여간에 계속 좀 만나려는 노력을 하려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만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분위기. 네. 어제 저녁에 맥주잔 기울이면서 국회 정상화하자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 강론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죠. 어제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맥주 회동인데, 뭐 사실 뭐 기대가 큰 분들은 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갈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마중물 정도, 그것도 첫 번째 마중물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이라는 거는 그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앙금, 그리고 사후 조치 요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 경 예산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 이 두 개의 합의거든요.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회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난 뒤에 얘기 지금 저 육성으로 직접 들으셨는데, 이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한 그 몇 마디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그 각 원내대표의 속내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 경청의 과정에서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파국의 이유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안한 사람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보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각자의 입장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 경청회 과정에서의 해법, 이 얘기는 이제 야당 밀어붙이기, 윽박지르기 이런 거 하지 않고 대신 손을 내밀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 파국의 이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여당이 선거법 같은 게임의 룰, 이걸 힘으로 강행한 것은 따지겠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위한 협의를 해보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속내는 그러니까 여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최소한의 사후 조치를 해달라 이 얘기를 되고요.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한 사람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선거법이든 공직자 수사처법이든 캐스팅 보트는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 의견을 무겁게 수용해달라. 요 얘기가 다 함축돼가지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고, 결국 이 구도 속에서 원내 3당이 아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틀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결실은 없었지만은 일단 물꼬는 텄다. 대화가 일단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작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민생 투어가 이번 주로 끝나고요. 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만났고 맥주도 마셨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충돌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기자들에게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고요. 서거 10주기. 네, 24일이 이제 황교안 대표 민생 대장정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27일 정도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좀 낙관론적인 전망이 좀 있었었는데요. 오늘 또 황교안 대표 발언 때문에 이게 좀 꼬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지금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오신환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선거법만은 어떤 경우라도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지금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정치적으로 깨끗하게 서로 철회한다고 한다는 요 두 가지를 과연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당직자하고 보좌진에 대한 고발은 철회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최소한도, 모양이에요.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인영 대표가 뭐 유감을 표시한다 해서 이 문제가 풀렸으면 벌써 풀렸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오신환 대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되고 이제 아직 극한으로 대립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맥주회동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혹시 대통령과 대표 간의 막걸리 회동도 있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전국이 제발 빨리 정상화돼서 좀 어려운 민생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만 모여서 맥주를 마셨거든요. 비교섭단체 어제 모임에 끼지 못한 정의당 윤소환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저녁 소위 호프 정치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프 한잔하는 것이 뭐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세력과 호프집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타다고 바로잡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러브콜을 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원내대표는 좀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저도 어제 모습을 보면서 저게 또 뭐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건 전형적인 배제의 정치예요.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포용하고 화합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또래랑 씨도 말씀하셨는데 정당 체계 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을 완전히 배제한다. 저거야말로 소수의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고 또래랑 씨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러면서 무슨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어제 호프저 미팅 보면서 대단히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 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했었잖아요. 그들 배제하고 셋이서 술을 먹는다. 막걸리 아니라 양주 아니라 그 호프를 먹어도 저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윤소아 원내대표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나 어제 또 3당은 어쨌든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예. 또 그렇게 3당이 예. 모였고 3당이 모인 다음에 또 5당이 모이거나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그렇죠. 정의당 또 이렇게 만나는 수순도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좀 일찍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